올해 미 대선 핵심 경합주 세 곳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연준의 기준금리 문제를 두고도 각을 세운 두 사람은 트럼프는 취임 첫날 독재자가 될 것이다. 우리가 아니라 해리스와 월즈가 더 괴상하단 말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입니다. 뉴욕타임스가 실시한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, 위스콘신주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4%포인트 앞섰습니다. 이른바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로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50%, 트럼프 전 대통령은 46% 지지율을 나타냈습니다. 지난 1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률이거나 앞섰지만 이번엔 극적인 역전이 이뤄졌습니다. 뉴욕타임스는 해리스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면서 지지층이 결집한 결과로 해석했습니다. 애리조나주를 찾은 해리스 부통령은 연설에 앞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에 제동을 건 트럼프와 달리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을 강조했습니다. I couldn't agree, disagree, excuse me, more strongly. The Fed is an independent entity, and as president, I would never interfere in the decisions that the Fed makes.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몬태나주에서 100분 넘게 이뤄진 연설에서 해리스와 월즈가 이상하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. No, we're not. We're very solid people. I think we're the opposite of weird. They're weird. 서로를 극단으로 규정하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중도층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승패를 결정할 전망입니다.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.